역할하는 게 첫째가 비 안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람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 나무엔 손해요. 우리 대추나무는 그럼 일찍 하우스를 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열고 많이 열면 일찍 익으면 좋잖아. 이놈 대추가 그게 일조가 짧아지고 온도가 내려가지 않으면 생전 안 익어. 오히려 떨어져 버려. 그래서 대추나무는 그 조기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초기.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 지금도 다 따잖아. 지금도 하우스 안에선 열매 따서 수확해서 비싸게 팔잖아. 우리 대추는 일찍 익을 수가 없어. 단조식물이라고 그래, 그런 거를. 국화가 아무리 잘 빨리 해도 가을 돼서 온도가 내려가고 태양이 짧아져야 꽃이 피듯이 우리 대추도 그래요. 그래서 대추를 우리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냐. 올 가을부터는 차광망으로 5시부터 쳐줄 거예요. 그리고 더위가 안 떨어지니까 수막재배를 해서 땅에서 13도, 4도 되는 물을 끄집어 올려서 수막으로 내려고 밖에는 이 차광망으로 일찍 가을이 온 것 같이 해주려고. 그러면 좀 일찍 익지 않겠나. 그 한 달만 일찍 익으면 굉장히 그렇죠. 큰 수확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발표를 이제 완성하면 제가 1, 2년 후에는 이렇게 다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마련하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그러면 이 나무의 특성은 뭐를 아셔야지 되느냐. 아무리 일찍 열어도 익는 거는 9월 말에 익으니 그때까지 끌고 가는 게 너무 길면 빈과가 생기고 그 빈 거 쭈글쭈글한 게 생기고 속이 터벅터벅해져서 일찍 익은 것을 따서 잡숴 보면 맛이 떨어져. 그것이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늦게 열게 하자 이거야. 그렇다고 너무 늦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설이 맞고 너무 늦게 익으면 크는 속도 시간이 없어서 조그맣게 돼. 조금해도 그거 따서 먹으면 빨갛지 않아도 맛있을 정도로 늦게 여는 것도 다 익기는 이거 맛있고. 근데 상품 가치가 떨어져. 8월이라고 보시면 먹어보면 맛이 좋기 때문에 가격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뭐 신경 쓰지 마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라. 괜찮다. 늦게 열어도.